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개편된 201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수준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TBS에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한국 교육 컨설턴트 협의회와 함께 하는데요. 오는 3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4월 6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야 할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14 수시 성공 전략을 주제로 올해 입시에서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전략 찾아볼 텐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실 역시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십니다.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귀성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학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전략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 진학과 관련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꿈 많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꿈 많은 고등학교 3학년. 꿈도 많고 요즘에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아, 제가 그 고2 때부터 논술 공부를 하면서 글쓰기를 좀 자신 있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좀 내신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아. 그 논술 전형을이나 이런 거를 좀 입시에 활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 활동을 좀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5.83이고 수학이 5.2, 영어가 4.25, 사회가 5.46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교과의 평균 등급이 5.2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11월 모의고사 결과를 이제 우리 학생의 개인 사정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원점수라든지 등급 100분위를 좀 모르는데 등급만 좀 보여드리면 국어 B를 보셨는데 4등급이고 수학 A가 6등급입니다. 영어 B는 4등급이고요. 사회탐구는 두 과목에서 각각 4등급을 지금 받았습니다. 네, 네. 자, 비교활동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교내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게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요. 개발활동을 1학년 때 도서관 야구반에 했었고 2학년 때 역사문화감상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논술 수업 참여했고 약 1년 동안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 총 42시간 한 걸로 보여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수상내역은 아까 이제 우리 학생이 말했듯이 통일결직기 대학에서 장려상 받은 거 그리고 독서인증 또 1급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지망하시는 대학은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물어보셨고 동국대학교를 이제 대학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야구반 활동이나 또 2학년 때 스포츠 활동 여러 활동을 한 걸 보니까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이제 특별한 우리 또 학생인 거 아주 활발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진학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어떤 장점을 갖게 될지 궁금한데요. 하귀성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전교과 내신이 이제 5.18등급인데 모든 대학이 전교과를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4개 주요 교과라만 봐도 5.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놓고 봤을 때 정시에 이제 배치 점수를 우리가 이제 100분위로 좀 가정해 보면 경기대 문헌정보가 이제 나다군 분할 모집하는데 나군에서 한 324점 이상이 돼야 되고 다군에서는 327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 개설된 인하대학교나 아주대학교도 역시 100분위 355에서 363 이상을 득점해야 되니까 아마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거 뭐 현재 등급만 알고 있고 100분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목표 대학에서는 정시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보완해야 되는 것은 논술 전형으로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될지라도 네. 이 경우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2등급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3학 1학기 내신 관리에서 4등급대 진입 뭐 더 큰 네. 마음을 먹으면 3등급 후반까지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또 내신에다만 전폭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겠다. 그래서 수능 준비도 동시에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되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4등급대가 나왔는데 네. 수학이 6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상담 신청서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다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 좀 거의 좀 비중을 안 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비중을 안 둘 생각이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아, 제가 고등학교 이번에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긴 했어요. 네네. 수원 위주로. 예. 뭐 후반부에 뒤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포는 대포다. 이런 말 있으니까. 예. 특히나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인문계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형 가운데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일단 수학에 대한 학습은 끝까지 점수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한 대학의 수시 특징이나 지원 가능성도 좀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네. 예, 예. 경기대하고 동국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대학교는 적성하고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인데 1, 2차에 적성이 있고요. 1차에 논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4학년도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나중에 모집 요강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수능 보기 전 1차에서 적성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일단 뭐 적성 전형은 학생부를 60% 통과해야 되니까 내신 관리가 좀 더 필요하고요. 2단계 내려가면 적성으로 100% 뽑고 최장력 기준은 2개 평균이 100분위 77이니까 역시 수능에서도 분투가 요구됩니다. 논술 전형으로 갈 때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조금 더 내신 성적이 좋은 2, 3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1단계 30배수 통과가 좀 불확실해요. 예, 그래서 뭐 1단계 통과하더라도 논술 100이지만 역시 최장력 기준이 있다라는 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적성인데 여기는 60배수 통과합니다. 학생부가 4등급대 진입하면 조금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2단계 내려가면 적성이 70%인데 최장력 기준이 없으니까 적성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당락이 결정이 되겠죠. 작년에 수시 1차 합격자 내신 평균이 한 3.8등 정도 됐었으니까요. 조금 더 내신에서 분투가 요구됩니다. 다음 동국대학교인데요. 논술 우수사 전형으로 일반 전형 실시하는데 올해도 역시 우선 선발은 30% 학생을 논술 70과 학생부 30으로 선발하고 일반 선발에서는 학생부 30인 대신에 최장력 기준이 있죠. 두 개 영역에서 2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최장력 기준이 없지만 일단 학생의 경우에 내신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로 갔을 때도 학생부 30%에서 또 최장력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국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동국대와 경기대 두 대학을 지금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역시 학생의 우려대로 논술을 준비하고 싶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역시 적성도 좀 마찬가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수시 전략과 학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뭐 수능에서 아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신이나 또 모의고사 성적이 그닥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한개 학기 그 내신 관리에 의해서 네. 수시 모집의 논술 전형에 대한 가능성 또는 이제 적성고사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시로 지원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3, 4월 이제 학력평가를 보신 다음에도 이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논술 전형보다는 적성고사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적성으로 내려가면 골치가 좀 아픈 게, 대학들이 국어수학 또는 국어수학 영어의 형태를 문제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필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이거 분명히 성적을 끌어올려야 된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나 수학 온 범위에서 나오니까 아마 겨울방학 때 공부하셨다면 적성대학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친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단기 목표는 내신 관리시고요. 3학년 1학기까지 4등급대 진입 목표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성대학 고려할 때 비교과 활동은 불필요하니까 3학년 때 비교과 활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 목표는 서울 수도권 적성대학 전형을 준비하는 건데, 대학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대는 국어수학만, 가천대는 국어수학 영어, 또 명지대는 국어수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대학의 전년도 기출문제들 우리 학생이 좀 미리 3월달 모의고사 끝나면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장기 목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역시 제일 우선순위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학습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영어, 그 다음에 국어를 잡으시고 사회탐구 두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4순위로 수학은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 등급은 좀 낮으시지만 국어 영어는 90점대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수학은 76점, 그리고 탐구에서 40점 이상의 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면 절대 수도권 대학 지원이 어렵다라는 거 우리 친구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선생님께서 지금 내신은 4등급대 진입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도 목표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 있어요? 아, 저도 사실 좀 적성을 저도 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그 가천대가요, 그 내신 산출할 때 또 수학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학 때도 적성 공부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 아예 그냥 적성 쪽으로 좀 그 비중을 좀 크게 둬도 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방학 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적성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뭐 가천대뿐만이 아니라 수원대 같은 경우도 이게 대학들이 보면 수능에서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하는, 세 개의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보통 내신 과목에서도 수학을 빼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학에 대한 학습 우리가 가지고 가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수학을 포기했을 때 만약에 수시 안 되면 정시 가능성이 이제 좁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수학 공부 자체가 적성 공부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마 대부분 대학이 적성에서 국어 수학이나 또는 국어 수학 영어를 보니까 수학 학습은 안전히 접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친구 질문에 답변을 간결하게 드리면, 적성 올인이다라는 측면보다는 논술 전형이냐 적성 전형이냐 했을 때는 적성 전형이 맞고요. 그리고 그 적성을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4등급대 내신 관리, 그리고 수능에서도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훨씬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리가 됩니다. 추천 가능한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전공 적성 실시하는 대학의 서울권 대학에서는 세종대, 가톨릭대, 그다음에 수도권이 이제 가천대, 또 명지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대나 가톨릭대는, 특히 가톨릭대 1차 같은 경우는 최장력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는 한 개 2등급이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평균 3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부할지,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하면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들 대학의 최장력 기준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천대, 명지대는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명지대 문헌정보 합격자 내신 평균이 4.2등급이었으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신다면 내신 관리가 또 여기서 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아직 남았으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그동안 좀 고민하던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실천하면서 우리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데 매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공부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올해 고3이 된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논술보다는 전공적성검사 전형을 공략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우선 3학년 1학기 내신을 4등급대로 끌어올려야 하고요. 영어, 국어, 사탐, 수학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전공적성검사 전형으로 세종대, 가톨릭대, 가천대, 명지대, 문헌정보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신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또 사전에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고3 학생인데, 네. 내가 입사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학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아서,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혹시 장래 희망도 좀 구체적으로 정했을까요? 네. 어떤 쪽을 원하나요? 문화재청에서 그 근무하는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박물관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아, 좋습니다. 자신의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멋진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을 보면 예, 국어교과 평균 4등급, 수학은 3.7등급, 영어는 3.5등급, 사회 2.7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3.4등급 평균이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 9월에 본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예, 국어는 예, 약간 이제 답안 마킹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일단 3월 거 성적으로 대신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아. 3월 성적으로 백분위 89% 2등급, 수학 A형 82% 3등급, 그다음에 영어 B형은 예, 82% 3등급,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95% 1등급, 생활과 윤리 61% 4등급.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개의 영역에 대한 평균 백분위가 한 약 81.8%고, 예, 등급으로 환산하니까 한 2.6등급이 나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선도부원도 활동했지만,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제 본인들이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유산 박사만 활동을 진행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 캠프에 참가했고, 또 본인이 또 희망하는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과체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있는 지역에 청소년 역사 탐구대회를 참가했고, 교회 봉사활동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느 한 특정 기관에 60시간 동안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예, 수상력을 보시면 일단 교내 영어 경시대 금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 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문학기행 체험학습 보고서 경진대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3위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예, 여기서 아주 좋은 성적인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망대학은? 예, 지망대학은 지금 1지망은 경상대학교 사학과고요. 2지망은 전북대학교 사학과, 3지망은 한국정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입니다. 네. 네, 우리 지금 학생의 요 교과와 비교과를 보다 보면 굉장히 주목되는 모습이 네. 좀 보이거든요. 네. 학생은 자신 없었는데 사실은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 네. 1급을 받고 또 이제 모의고사 보면 한국사 1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교과 성적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형하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전형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 본인이 전공에 희망하고 있는 사학과 중심에 아주 집중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참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성과물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학에 좀 어필한다면 상당히 사정관제 전형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도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경우 수시에서 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한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을 보면 뭐 인문적 소양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교차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을 망쳤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를 보시면 이제 1단계 서류 평가의 교과 비교과를 아예 항목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한 부분만 100% 전형하는 게 아니라 비교과 부분도 1단계 전형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의 이런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2단계 가면 심층 면접은 더더욱 이제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상대학교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대학교 그 사학과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그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역사 분야로 해서 각 분야를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역사 분야만 따로 좀 두 명을 모집하는데요. 여기 지원 자격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은 1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형 요소에서 지금 일괄 합산하고 있는 특기 성적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성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최저학력 등급도 우리 학생이 보이고 있는 성적 내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가면 여기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수시 1차에 큰 사람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 수시 2차가 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입학 그 대입 전형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지금 1단계와 2단계에서 기본적인 이제 비교감이 서류 평가를 이제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은 우리 학생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자신감 있다고 보고 자기소개서나 그 활동 입증 자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학생이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B형 같은 경우 2개 영역 평균 등급 4등급 이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그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슷해 보이지만 평균하고 각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더 주는 그 입사 전형이 좀 더 완화된 전형인 거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각각 4등급 이내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금 현재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은 많지만 실제는 이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실제는 뽑는 인원 대비해서는 일반 전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이제 이 학생의 특성상은 입사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경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두 대학의 사학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다른 대학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특수대학인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 대학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어떤 전형상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그 문화재청이 설립했고 국립대학입니다. 다만 이제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수시나 그다음에 정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최종 등록은 이제 한 군데를 골라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지금 전형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이나 일반 전형이 전부 다 1학기 내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합격 결과도 6월과 9월로 해서 여기 일반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하는 기간 전에 이미 합격자를 발표, 그러니까 9월 한 5일경 정도가 발표되기 때문에 실제는 그 합격 여부를 알고 그다음 일반 수시를 동시에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문화재관리학과에서 어떤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럼 제가 좀 표를 보시면서 두 가지 이제 전형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 전형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추천 전형이라고 따로 또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 내에 추천 전형이 모집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 자격을 보시면 지금
그 3개 학년 환산 등급 점수가 7.0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는 1등급이 이제 환산하면 뭐 이제 9.0 이상 이렇게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내신 등급 3등급 이내 정도의 성적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형 요소를 보시면 학생부와 심층 면접을 동시에 일괄 합산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심층 면접과 학생부의 비교과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6명, 4배 많이 뽑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게 1단계 필기요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의 자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학교에서 개발한 시험을 가지고 5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4개 과목이군요. 국어, 영어, 수학, 국사 4개 과목에 대해서 7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 유형과 유사하게 예, 출제를 하는데 실제 난이도는 거의 한 A형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전통문화대를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워낙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교이긴 하지만 5월에 원서 접수라고 하니까 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은 본인이 희망한 그 세 개 대학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한다면 아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한 합격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 세 개 대학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대 사학과부터 한번 제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추천 이유와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상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일반 수시,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으로 제가 좀 이제 추천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등급 이상이 자격 기준인데 본인은 지금 1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 특기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예, 이 학생이 지금 모의고 성적을 보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예, 실제 지금과 같은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가더라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구분하여 전형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만 본다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비교과를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추천한 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을 좀 보시면 일단은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무리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3학년 1학기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는 되도록이면 지금 2학년 때부터 더욱더 많은 내용을 좀 채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최근에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희망이나 독서 그다음에 종합 의견들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지금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이 그 사학과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자료를 좀 모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전북대 사학과 보겠습니다. 예, 전북대 사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수시 1차 큰 사람 전형이나 수시 2차 일반 전형 둘 다 예, 지원 가능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 그 다음에 둘 다 일단 선발 인원이 뭐 높지 않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예, 실제는 이제 학생이 어떤 입사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일반 전형에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데 학생부에 대한 어떤 그런 교과 비교과 구별 없이 반영한다는 점이 유리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더라도 유리할 수 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 전략은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1학기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더 높여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보시면요. 여긴 역시 관건은 1단계 필기고사입니다. 그래서 필기고사에서 국사가 포함돼서 유리한 부분. 학생의 지금 모의고사 성적도 국사가 1등급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 1등급 만드는 것 같은 국사 과목의 애정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좀 유리하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1등급 이상 이제 향상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일단 추천 이유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 전략은 역시 1단계 필기고사를 충분히 좀 기출문제 봐가지고 대비하시고 특히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영어 비용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경상대, 전북대,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에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져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학습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소중한 꿈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주 명확한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문화재 큐레이터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향상시켜서 서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진로 관련 활동 등을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를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경상대학교 사학과 일반 수시 전형, 전북대학교 사학과 큰 사람 전형, 일반 전형,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가 돼 세계 언론계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여학생.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지혜 양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기 막막하시죠?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지혜 양의 합격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 활동을 차곡차곡 쌓아온 방지혜 양.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혜 양의 열정과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전형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된 점수로 사람을 평가해서 대학을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입학사정관 제도는 개인의 꿈과 그 꿈을 바탕으로 했던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제 잠재력과 가치관을 좀 더 펼치면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학사정관 제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입학사정관 전형들. 지혜 양은 먼저 들어가고 싶은 학교의 리스트를 만든 후 그 학교들이 원하는 사항을 자세히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인재상과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준비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대학마다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고 인재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대학 입시 요강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원하는 요건을 조사한 후에는 독서 목록과 비교과 활동 등을 적어 내려가는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체화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는 게 좀 막막하거든요. 게다가 좀 입학사정관 제도는 결과도 중요하게 보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만의 로드맵을 짜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나누고 또 교과, 비교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나누다 보니까 과정과정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할 건지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도 잘 정리할 수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때 특히 면접이나 서류 전형을 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 후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방지혜 양. 나날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후배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멋진 활동이나 스펙이 되는 활동이라도 자신의 꿈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업이나 비교과를 병행해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꿈을 향한 열정에 노력을 더해 결실을 맺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지혜 양의 합격보감이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고3 생활 일주일 지나고 새로운 첫 주 맞이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 네. 힘들죠? 네. 마음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아, 제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요. 네. 성적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논술 전형에 관심이 있는데 저에게 적합한 전형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교과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가 3.67, 수학이 2.7이 괜찮습니다. 영어가 3.45, 사회가 3.5, 국수영사 주요 4개 교과가 3.37 등급이 나왔네요. 자, 모의고사입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B형에서 82 100분위에 3등급이죠. 수학 A 역시 내신만큼 괜찮죠. 89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데요. 발음하면 2등급이고 영어 B가 82 3등급. 그다음에 사회탐구에서는 법과정치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급 되겠죠? 네, 2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는 분투가 요구됩니다. 네. 네, 56에 5등급 성적을 보여주네요.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 2학년 1학기까지 학급 부회장 리더십 활동했고요. 개발 활동을 1학년 때 지식 채널 2토론반, 그 다음에 수상 내역 보니까 역시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많이 받았어요. 교내 독서 감상문 쓰기나 방과 후 또 진로 체험 활동 보고서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았고, 동아리 활동 보고서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부분이나 또는 생활평점 우수분, 효용 부분에서 표창장 받은 것도 눈에 띕니다. 자, 교회 활동인데요. 법원 형사재판 관람이나 아니면 판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죠. 이제 뭐 아무래도 공무원 쪽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봉사활동은 71시간. 지망하는 대학은 서울시립행정학과, 그 다음에 동국대 고려대 행정학 전공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 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3등급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학 과목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학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3등급 초반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3.37 등급이니까 네. 역시 3학년 1학기 내신과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2등급 후반대 진입이 정말 필요한 학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칭찬할 만한 건 이제 2학 그 교내 활동 중에서 학급 부회장 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뭐 지식 채널 했다는 것도 쭉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지금 뭐 비교과를 하려고 하는 전형보다는 이제 논술 전형 질문했으니까 그런 쪽에 어떤 대학의 생각하는 대학들의 이제 논술 전형에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좀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신다면 장단점 목적에서 좀 장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우리 학생이 좀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희망 대학들 특징과 좀 지원 가능성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정시 배치 점수로 이제 좀 윤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까지 나온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일단 원점수나 표준 점수는 늘 변하는 거니까 100분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368에서 396 사이에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친구 한 38점 정도 모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정시로는 이 세 개 대학에 지원한다는 게 조금은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수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대학들을 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논술 전형입니다.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14학년도 여기는 전형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일괄합산인데 학생부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최장력 기준은 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 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야 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또 100분위가 75 이상이 돼야 된다는 수능에 좀 높은 문턱을 네. 요구하고 네.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지원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교장쌤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데 몇 명을 추천할지는 지금 미확정이거든요. 네네. 그럼 현재 3등급 초반대 성적이니까 아마 이제 내신 성적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추천을 한다고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국대입니다. 여기는 뭐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추천위원회 제한 같은 건 없으니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일 때 일단 우선 선발 30%는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2등급대로 진입하시고 논술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라고 우리가 보니까 논술 70%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선 선발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70% 모집비율이 좀 많죠. 여기에서는 학생부나 논술 비율은 똑같은데 최장력 기준 두 개 2등급이 있다. 그러면 지금 수학은 좀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어나 영어 사탐 중에서 사탐은 두 과목을 말하니까 네. 한 개 정도는 2등급을 지금 만들어줘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이 대학은 이제 전형 계획 아직 뭐 학정 발표는 안 했는데요. 우선 선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70%였고 일반 선발은 30%인데 우선 선발은
작년도와 다르게 최장려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세 개 영역을 모두 요구하고 합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의고사로서는 우선 선발은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일반 선발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가 50%니까 자 일단 2등급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 대학의 이제 특징은 수리 논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논술 50%지만 수리 논술에 대한 기출 문제를 좀 파악하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네. 특성에 비춰볼 때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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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 문턱이 높아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그렇다면 대입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선생님? 아마 학생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든지 또는 학업형,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뭐 교과 우수자, 이런 전형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이나 혹은 아마 적성검사에 대해서도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원 대상인데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영역 2등급에 대한 조건 만족은 충분히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만족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수학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수리 논술로 접근하는 대학에서도 경쟁력을 조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최장력 기준이 안 되면 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단기 목표와 중기, 장기 목표를 좀 구분해보면 단기 목표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현재 성적에서 조금 더 올려서 유지하거나 2등급대에 진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적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6개의 카드를 뽑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거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수능 전 고사와 수능 후 고사로 구분하면 또 전략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보시고 네. 본인의 최장력 기준 여부,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어떤지 항상 이제 중간고사 끝나니까요. 네. 보신 다음에 논술 전형 아니면 적성 전형 분명히 여기서는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역시 수능이죠. 그러나 학습 우선 순위는 수학, 영어, 국어, 사탐,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능 목표에서는 국어 영어는 92점 목표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수학에서는 4점짜리 3개만 틀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88점 예. 이렇게 되면 확실한 2등급 확보를 하는 그런 성적이 되고 탐구에서 역시 올해는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주인권 학생들이 탐구 변별력이 너무 높거든요. 네. 두 과목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50점 만점 몇 개 틀릴 거냐 두 개다. 그래서 45점에 득점을 조금 목표로 하신다면 아마 우리 친구는 일반 전형에서 좀 가닥이 좀 잘 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 가능한 전형, 그러니까 지금 성적으로서 좀 고려해 볼 만한 전형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하신 서울시립대나 고려대학교는 상향이라고 보니까 네. 조금 현실적 접근을 하면 논술 전형에서는 동국대나 혹은 건국대 또는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따라서 조금 주춤해진다면 보험 지원으로 뭐 숭실대나 국민대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적성 전형을 고려하면 이건 이제 모의고사가 몰락한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세종대나 가투리대 또는 가천대 또는 경기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시 이거는 내신과 모의고사 향상에 따라서 친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3월 우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그걸 기준으로 논술과 적성을 좀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 또 구체적인 점수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무원을 꿈꾸는 고3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논술과 적성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오는 4월 모평 결과에 따라 선택해 판단하길 권유하고요.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인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능 공부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수능 목표 점수는 국어 92점, 수학 88점, 영어 92점, 탐구 45점 이상으로 정시까지 길게 보고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일반형 논술로 동국대, 건국대, 숭실대, 국민대를 추천해드리고요. 일반형 적성으로는 세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를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탑.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하셔서 큰 도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과 밤으로 굉장히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수험생들 장거리 경주하셔야 되니까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일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